대단한데. 뭐야? 저도 놀랐어. 자, 안녕하세요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오늘은 우리 홍대에 개코스 리퍼블릭이 새로 이제 카페를 오픈한다 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, 이 대표님께서 카페 하신다고 건물을 사신 거죠? 여기가 망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그 위치인데, 아예 건물을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, 전체를. 그래서 1, 2층을 그냥 카페와 파충류샵으로다가 이제 리뉴얼을 하셨고, 그 위층은 이제 사무실과 다른 걸로다가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아직은 오픈 전이거든요. 그래서 먼저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방문을 했는데, 추워형 들어가죠. 1층은 이제 그 한 이번 주, 다음 주까지 계속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이번 주말에 오픈은. 이번 주말에 오픈이요? 네. 아, 1층은 약간 좀 파충류샵보다는 카페 느낌이네요. 확실히 카페니까. 일반인들이 아직 파충류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가지고요. 네네. 그냥 맛배기로만 딱 한번 보여드리고. 아, 2층에서 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. 아, 그게 약간 순한 맛으로요. 네. 순한 맛 치고는 그래도 인테리어가 지금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. 저 포스터 저희 매장에도 있잖아요. 일단 한번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. 그러면 네. 얘도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. 와, 이쁘다. 옛날에 그 샵, 영등포 샵 갔을 때 그때 봤던 애들인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냥 그대로 다시 들어가고 집만 이제 이사 새로 시켜줬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여기 도마 냄새. 와, 2층이라서 환기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막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인스타그램에 해외에서 아, 진짜 엄청 큰 아이 있길래. 저희가 이름을 네. 헐캉 피오나로 지어줬는데. 헐캉 피오나요?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 1등이에요, 얘가? 얘만 530g 정도 나가는 친구고요. 얘는 이제 훨씬 컸네요. 이게 길이가 너무 아픈데? 허. 우와. 해외에서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. 얘가 한국에 올 줄 몰랐어요, 진짜. 제가 이제 암컷 피오나예요. 암컷도 엄청 크네요. 한번 살짝 이쪽, 아니 제가 제 손을 올려달라는 거 아니었네. 아, 진짜 부드럽네요. 이렇게 살이 찌니까. 얘 순해요? 네, 한번 물릴 뻔하긴 했는데. 아, 그건 안 순한 거잖아요. 리키 키우는 분들 맨날 다 그래요. 순해요. 그 자주 물 뿐이에요. 그린 포인트. 우와. 저 확실히 야테랑은 생긴 게 좀 달라요. 얘가 좀 더 뭔가 얄쌍한 느낌이에요. 네, 맞아요. 부리도 좀 길어 보이고. 네. 이 리키아노스 때문에 여기 건물을 이제 그 하신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. 아, 제 맘 놓고 키우려고 하신 거죠? 아, 그럼요. 사실 진짜 수익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굳이 여기다 할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맘 놓고 편하게 이쁘게 한번 키우려고 여기다 하신 것 같은데, 카페와. 아, 여긴 용품 코너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? 네, 아직은 좀 미흡한데. 네, 저희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또 다홍님 오신다 그래서 네. 그래도 정리는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. 아이들 좀만 더 보여줄 수 있나요? 아, 그럼요. 리케너스가 여기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? 약 한 9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. 90에서 100마리요? 네. 리케너스가 아, 네. 돈이 있어도 데려오기 힘들다고. 메모리 네. 잘 없더라고. 분양을 잘 안 하니까요. 요즘 제가 되게 이뻐하는 와. 하나인데. 하나 특징이 핑크스팟인 거죠? 네. 좀 누암이랑은 약간 좀 다른 형질을 좀 보여드릴게요. 색이 좀 화려한 것 같아요. 네. 고로라고. 고로요? 허니 포인트고요. 색감이 특이하네요. 얘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얘가 지금 한 쌍인데 보면은 얘네들은 그 해칭 될 때부터, 저는 사실 해칭 개체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덕예쁘님은 해칭을 직접 다 해보셨거든요. 네. 근데 이 등의 일자 라인이 새끼 때부터 벌써 이제 발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어릴 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? 네. 가벌을 좀 조금씩 모았는데 스트라이크가 제일 많이 오, 대단한데? 뭐야? 저도 놀랐어. 이 운동신경 어디서 왔어요? 확실히 좀 이렇게 키우면은 탈피도 잘하고요. 탈피 부전도 좀 없고 발색도 조금 더 이쁜 발색을 보여주더라고요. 아, 사실 사육 환경에 확실히 투자를 해야 돼요. 네. 아이들 자연광도 한 번씩 받으면 더 좋아지긴 하겠어요. 네. 아,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싶어요. 지금 블루치네. 요즘도 스켈레톤 뭐 이런 것도 있고, 제가 가구에는 잘 모르는데 엄청 다양하더라고요. 스켈레톤은 이제 여기 스트라이프 있으면서 옆에 블루치드 패턴도 들어가면 스켈레톤이라 하거든요. 네. 아, 네. 카이펄리자드도 있고. 네. 일단 다양하게 되게 많긴 하네요. 이 친구는 번식시키진 아닌가요?
아닙니다. 이거는 제가 타 브리더한테 졸라서 제가 분양을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고요. 요즘은 좋은 릴리들이 한국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.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굳이 왜 왔을 일이 없이. 예. 아, 얘 저번에 봤던 아이 같은데? 아, 제가 그때 그 오고 나서 수입 들어온 아이인가요? 아마 네. 그 당시일 것 같아요. 이쁘더라고요. 색감이 좋아가지고. 그렇죠. 얘네들은 분양 안 하시잖아요. 약간 여기는 이제 네. 그런 느낌이네. 기만님. 아, 그런 들어가지고. 너무 전시만 해놓고 그냥 못하면은 네.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해놓으려고 그래요. 아, 예쁘다. 다 예쁘네요. 아무래도 색 대비가 뚜렷한 게 네. 이제 아무래도 더 이뻐 보이잖아요. 그리고 크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보면은 이쁘다는 걸 금방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이런 아이들 위주로 좀 브리딩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밑에서 이제 카페 오신 분들도 여기 위층은 좀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건가요? 아, 그럼요. 아무 네. 놀러 오셔도 됩니다. 아, 네. 오, 멋있죠. 오, 색깔이. 메드바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매드바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가격도 되게 사악해요. 네. 분양가는 여기 와서 듣는 걸로. 아, 네. 네, 대략적으로 말하자면은 국밥 한 몇백 그릇 그릇 이상. 사실 리키가 너무 다 비싸다고만 알고 계셔서 네.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하게 입양하실 수 있는 그쵸. 많이 준비를 좀 해놨어요. 그래서 오시면 편하게 보시고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. 요런 아이는 한 분양가 어느 정도죠? 저희는 한 100에서 한 뭐 120 사이 아니면 뭐, 뭐 이제 사실 이런 스팟이 어떠냐 아니면은 어떤 형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분양가가 다르거든요. 근데 아. 크게 차이는 없고요. 얘는 화기토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뭔가 그 금액이면 내가 내려가. 뭐 안에 큰 안쪽에 베이비들도 네. 볼 수 있나요? 와, 여기도 공간이 넓으니까 애들 되게 다양하게 두셨네요. 비어디에다가 목도리 도마뱀에다가 여기 이제 헐크하고 네. 피오나가 이사올 신혼집입니다. 아, 여기다가요? 거의 신축 레미안 정도 느낌인데? 되게 멋있죠. 네. 안쪽엔 또 이제 큰 애들도 이제 태어난 아이들 많거든요. 어? 얘 기억나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기억나시죠? 저번에 왔을 때 분양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던 아이. 아, 그 녀석은 저기입니다. BMW라고. BMW? 네. 와, 이거 환상이네요, 얘는. 그죠. 우와. 아, 이쁘다. 여기 아예 건물 지으신 거예요? 아니면 지어져 있던 거예요? 아, 저희가 예, 이사를 꼭 해야 돼서 저희 본업이 네.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매입을 하게 됐어요. 아... 네네. 근데 1, 2층에 이게 뭐 너무나 그동안 해오고 싶었던 거를 이제서야 네. 이제 하게 된 거죠. 야, 애들이 하나같이 너무 이쁘다. 특히 얘가 장난 아니네요. 이렇게 이쁜 애들은 짝지어주게 되면 되겠어요. 이쁜 아이인가요? 그나마. 오, 야, 새끼인데도 벌써부터 밑에 머리 막 올라오고 있네요. 그 역시 좀 부모가 형질이 좋고 이러면은 네, 그 트위클들은 확실히 좀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. 아, 얘네는 무조건 키우셔야겠는데요. 리케너스도 이쁜 애들 여기 있는 것 같고요. 저거 한번 보여드려요. 네. 아, 얘 진짜 화사하다.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게 최근에 리젠된 꼴이고요. 아. 잘렸다 다시 나온 부분이고요. 이 친구는 믹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.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네. 색깔이 화려해가지고. 네. 어디서 고구마들이 계속 나오네요. 리케너스 뒤 확실히 좀 최근 들어서 인기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진짜. 키우시다 보면 해외에서도 연락 많이 오죠? 해외에서 이제 연락이 오곤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분양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거의 다 소진된 분양이 완료가 됩니다. 아. 네. 아무튼 망원역에서 한 5분만 걸어오면은 여기 개코스 리퍼블릭이라고 1층은 카페고 2층은 이제 샵으로서 운영이 될 텐데 오시면은 좀 편하게 구경이 가능하거든요. 네?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? 2층은 11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. 네. 카페는 아침 8시에 오픈해가지고 저녁 한 8시에서 10시 사이까지 좀 해보려고 하고는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오셔가지고 파충류를 좀 무서워하신 분들도 네. 서울권에 파충류 카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파충류 무서워하신 분들도 한번 보면서
관찰해 보시고 좀 뭔가 관심이 생기시면은 우리 파충류샵 더주로 개코스 리퍼블릭에서 더주 좋죠. 아,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. 오셔가지고 한번 입양도 해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커지는 게 저로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많이들 좀 덕담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. 자, 영상 마무리할게요. 네. 네,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알친 아이스티 먹고 갈 거예요. 감사합니다.